제가 이번에 가족들과 처음으로 이탈리아 여행을 갔었는데요. 길가에는 이 나무들이 즐비했고, 가는 음식점마다 이걸로 만든 기름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이 기름,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침 요리뿐 아니라 가열 음식, 그리고 현지에서 유명한 이 참치에도 올리브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유, 이렇게 열흘간 사용해도 되는지, 또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또 효능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올리브유, 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집에서 계란후라이나 볶음 요리에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일반적인 발효점 180도에서 20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후라이, 볶음 요리 등 가정에서 하는 요리는 발효점 이하에서 요리되기 때문에 기름이 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발효점만으로 식용유의 안전성을 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발효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기름이 타지는 않지만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 기름들은 가수분해가 되면서 산화가 되고 몸에 유해한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화라는 것이 결국은 열뿐만 아니라 공기라든지 빛에 의해서도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되도록 작은 병을 사셔서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결국 올리브유, 일반적인 열을 가하는 음식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가성비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리 추천하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 먹는 올리브유, 샐러드나 무침 요리에 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하면 쇼핑 관광 코스 꼭 들려야 되죠.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올리브유를 판매하는 곳을 들렸었는데요. 이 올리브유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냉압착을 했다. 한국에는 많이 없고 있어도 비싸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아니라 한국에서 올리브유를 살때 무엇을 보고 구매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해야 됩니다. 올리브유에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데요. 이 정제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정제된 퓨어 오일은 발연점은 높지만 좋은 성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산도가 낮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올리브유를 추출할 때이 유리지방산이 생기는데요. 이게 적을수록 산도가 낮아지고 산화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산도가 0.8% 이하를 말하는데요. 0.8%에서 2% 정도 되는 것은 그냥 버진 올리브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때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해도 정말 좋은 거는요. 산도가 0.1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이 산도가 낮아야 기름이 타는 발연점도 높아져서 이 요리할 때도 더 좋겠죠. 하지만 가격은 또 그만큼 비싸진다라는 거. 자, 세 번째, 냉압착된 올리브유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올리브유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도 이 냉압착을 강조했다라고. 라벨에 콜드 프레스드 또는 콜드 익스트랙티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요. 그 제품은 가열하지 않은 27도씨 이하의 환경에서 짠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품종인지, 뭐 유기농인지, 올리브유를 수확한 지 얼마 만에 기름을 짰는지, 그리고 포장은 짙은 유리병에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게 되면요. 씁쓸한 맛, 달콤한 꽃향기, 또 매운맛, 이런 특별한 향취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프리미엄급 올리브유는요. 한 숟갈 그대로 삼키게 되면 강력하게 매운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올리브유, 이런 맛들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은 이유, 오메가9에 있습니다. 올레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올레산을 섭취했더니 염증 수치인 CRP가 낮아졌다는 연구. 꾸준히 올레산을 섭취하게 되면 CRP뿐 아니라 뭐 인터루킨 6, TNF-알파 같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춰줬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즉, 올레산은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고지혈증과 영양소에 대한 연구에서도 오메가9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하루 3, 4큰술을 먹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을 5에서 10% 정도 감소시켜줬고 중성지방은 10에서 15% 정도를 감소시켜줬습니다. 여기에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HDL은 5%를 증가시켰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염증도 낮추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자, 이런 장점들이 많은 올리브유, 가볍게 볶거나 계란후라이 정도 사용해도 괜찮지만요.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산도가 낮은 좋은 엑스트라버진 유를 구입해서 매일 한 티스푼에서 두 티스푼 정도 기상 후에 먹는 거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 공복에 기름을 먹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샐러드나 무침 요리에 뿌려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엑서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